겨루기는 서로 힘과 기를 견주어 본다라는 뜻으로 태권도의 구성 요소인 품세와 격파 등의 수련 과정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상대와 겨루는 것입니다. 겨루기에는 한번 겨루기, 스텝 겨루기, 타겟 또는 미트 겨루기, 약속 겨루기 등 다양한 수련 체계를 갖고 있으며 보호대를 착용한 안전한 상태로 주변 장애물이 없는 장소에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실시합니다. 상대와 겨루며 최상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 평소 훈련의 강도를 높여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상 방지를 위한 준비 과정을 통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합니다. 태권도 겨루기는 특유의 몸동작과 발놀림을 살려 무술계의 신사람 바람을 일으켰고 마침내 세계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태권도는 한국이 만들어 세계에 선물한 종목으로 평가받으며 전 세계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겨루기의 궁극적 목적은 태권도 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